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작 할인을 샀잖아요. 2억 6,500만원에 산 할인인데, 힘10에 078짜리란 말이죠. 근데, 방송 키자마자 힘12에 080. 더 좋은 거를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우상의 10퍼 4작입니다. 어마어마한 템을 파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존에 끼던 거에서 1억 2천만 매서를 받겠다고 해서, 가격도 뭐 그냥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저 1억 2천만 원. 일단은 저거 할인 가지러 갈게요. 자, 입으로 오세요, 손님. 아, 이게 전사는 여러분 할인을 되게 오래 써요. 한 레벨 75? 80까지도 써요. 예, 할인이 이게 공속이 빠른 무기라서 되게 좋은 템이에요, 예. 야, 힘12 080 할인! 야, 이게 청혼검이요, 뭐요? 야, 스펙업! 제가 갖고 있던 할인에서 1억 2천만원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페페 잡으려면 명중이 183필요해서 명중을 좀 많이 찍긴 해야 되거든요. 좀 황제사냥터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스텝 초기화해서 명중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얼마만에 잡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돈이 들어가도 일단 테스트 해볼게요. 덱스를 몇 찍어야 되지? 161이 나와야 되잖아, 페페 잡으려면 지금 레벨에. 아씨, 빡세긴 한데. 151? 아씨. 데미지는 뭐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 잡히긴 할 건데. 한 4방 컷 되네. 왕이는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한데. 야, 여기 느릴 수밖에 없다. 좀 사냥터를 좀 낮춰야 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속도는 일단 기가 막히거든요. 일단은 몬스터 마리수는 나쁘지 않네요. 몰이 두 분이면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교차 몰이에서. 그러니까 맵이 좀 많이 넓어가지고. 여기 드랍 테이블은 좋아요? 드랍 테이블이 좋아야 이제 알바 고용한 거 조금이라도 메꾸거든요. 장공 나와? 1100만원짜리? 장공 원툴 사냥터야. 몸몰이 알바를 한 분을 더 구해야 되겠네. 그게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크로스, 이게 맞거든? 쟤는 빨리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몸몰이 한 번 더 모시고 우리 인트 4의 나무완드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레벨 상관없습니다. 썬콜 몸몰이 알바 시간당 매소 150만원이고요. AP 초기화는 한 개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스탯을 아예 안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데미지 1등거든요. 오세요. 긴말 주세요. 우리 썬콜 150만원 플러스 약값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게 알바비가 일단은 420만원, 시간당 420만 매소 나가거든? 존나 많이 나가. 2시간에 장공 하나씩 먹으면 돼. 아, 그러면은 알바비 공짜. 자, 들어가자이. 자, 모자 득템 하나. 오늘의 득템. 자, 오늘의 득템표입니다. 오늘의 득템. 오늘의 득템표. 누가 버린 거야? 아이씨. 이렇게 쉽게 레벨업 하면 무슨 재미로 게임하나요? 존나 재밌습니다. 예,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자, 주문서 나오는 거 존버하면 된다, 얘들아. 아, 장공인 줄 알았다. 깜짝이야. 동물의 가죽이다. 형, 사냥할 때 표정 좀 펴. 깡패 같아서 무서워. 나? 표정 그대로인데? 그냥 집중하는 거야, 몬스터 잡으려고. 형 자세히 보니까 어깨도 깡패네요. 키프 하나 드립니다. 좋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깨 가져온 게 아니라 메이플 대가리 마냥 머리가 굉장하게 큰 겁니다. 니카드 수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만 존나 팬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윗자리 장공 먹었다고? 이야, 나무꾼 형님. 이야, 장공을 저기서 먹네. 왜 나는 항상 어딘가 산행을 하러 가면은 그 다른 분이 드시더라고. 저번에 일비도 그렇고. 나도 조만간 나올 거야. 오케이, 레벨업. 이야, 44레벨. 위협을 하나 찍었거든? 파워가드 별로 안 좋다고요?
그냥 파트일까? 그러니까 왜 모아서 찍는 이유가 뭐야? 아, 퍼뎀 낮은데 모션 하나 더 나가서 데미지 약한 게 들어가서 한번 찍어볼까? 한번 찍어볼게. 한번 보여줄게. 자, 보여준다. 파텍. 아, 4% 확률로 110% 데미지. 야, 70 데미지 뭐야? 야, 이거 찍으면 좆되는 것 같은데? 야, 근데 파텍 찍는다고 뭐 그렇게 딜 손실 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찍어야 되는 스킬이잖아. 우리 여러분 이만하죠? 다들 모여보세요. 3시간으로 쳐드릴게요. 뭐 나머진 서비스. 자, 일단 윤기남님 450만원 약값 얼마 썼어요? 약값 얼마나 들어갔어요? 아이, 남기짱짱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물약값까지 받아가야지. 그렇게 말하시면은 종아님이, 종아님도 나도 저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되는 거야. 계산은 정확히. 마음은 감사해요. 약값 얼마? 약값 10만원 들어갔어? 막 약간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요? 48만원? 야, 50만원 들어갔대잖아. 오케이, 둘 다 500으로 할게요. 잠깐만요. 밤에도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종아님. 자, 제발. 자, 삼상갑충이구요 여러분. 아, 연기 한번 가볼게요. 이 아침에 이거 발리면 대박 나는 거예요. 3, 2, 1 갑니다. 오! 60% 한 장 발라봅니다. 60% 한 장 더 발라봅니다. 10% 한 장 넣어봅니다. 개같이 부활은 이거 아궁 10% 한 장 발리는 것밖에 없는데. 개같이 부활 제발. 제발 10% 한 장 발리지 마. 제발! 왔다리! 채팅 도배 왔다리! 개같이 부활! 아, 그냥 오늘 사냥만 할걸. 아, 죽됐다 진짜. 아, 그럼 다음에 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아, 일단 빠르게 빠르게. 야, 잠깐! 나 안 받았어요. 아, 튕겨요. 아, 자, 오늘 점검이라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